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유튜버 겸손공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야겠죠?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 아니죠? 요즘 같은 폭락장에도 굉장히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상승했나? 무엇이 그들의 상승 동력이 되었나?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요. 여러분도 이런 뉴스 하나씩 챙겨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비주 뉴스예요. 증권사들 불안한 증시에도 이 종목들 목표가 올렸다. 그래가지고 어떤 종목 목표가 올렸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요. 이 중 최근 1개월 7월 31일부터 8월 31일 동안 평균 목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치과용 의료기기 기업 덴티움이었다. 임플란트죠, 여러분. 덴티움의 목표가는 10만원에서 13만 3천원으로 34.93% 상향됐다. 상당히 많이 오른 게 확인이. 왜 이렇게 기관들이 추천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요. 여러분, 디스클레이머예요.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덴티움 목표가가 13만 3천원으로 급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가 88,600원이거든요. 현재가 대비 목표가는 13만 3천원, 약 50% 상승 여력이 있다.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컨센서스를 보이고 있네요. 여러분, 컨센서스란 말이 굉장히 간단한 말이죠. 어떤 한 기관, 그러니까 뭐 NH투자증권에서 덴티움은 12만원 간다. 그러면 한 기관의 의견일 뿐이지. NH투자증권이 12만원 하고, 그 다음에 A증권이 13만원 하고, B증권이 15만원. 이렇게 하면은 평균 내가지고 화합된 의견,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거든요. 컨센서스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10만 7천원 한번 찍고, 다시 한번 흘러내렸다가 너무나 급상승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사별 적정 주가 한번 보시면 NH투자증권은 12만원 정도로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지금 현재 대비 한 30에서 40%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신한 같은 경우에도 NH하고 똑같고, 다올투자증권 이 부분이 상당히 오버슈팅을 했어요. 여기는 16만원으로 지금의 2배 가까이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해석을 해놨는데, 또 투자 의견도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는 4점이면 이게 매수 의견이고요, 5점이면 강력 매수입니다. 5점이 만점인데 무조건 사라 이런 의견인데, 다올 투자 증권에서 상당히 오버슈팅을 날리고 있다. 반면에 미래에셋이라든가 이베스트 이런 데는 좀 얌전하게 목표 주가는 14만원, 12만원, 투자 의견은 4점, 그 정도로 해놓고 있네요. 왜 이렇게 덴티움이 올랐을까? 매경 이코노미 한번 보시면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여러분, 주가가 오르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만한 이런 호재는 없다. 실적이 굉장히 잘 받쳐줬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LG 생활건강 거의 뭐 한 10년인가요? 끝없이 오르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지금 한 1, 2년 사이 급전직하고 있지만 10몇 년 동안 이렇게 오르면서 그때 매 순간 나왔던 뉴스가 어닝 서프라이즈. 어떻게 전 분기보다 지금 더 잘 나오고, 또 다음 분기는 이번 분기보다 잘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10몇 년을 이어져 버리니까 LG 생활건강도 오랫동안 장기적인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덴티움도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덴티움 52주 신고가. 어닝이란 말이 여러분 순이익이죠.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이 서프라이즈 놀랄만큼 잘 나왔다. 증권사들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만큼 잘 나왔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경제TV는 실적 호조, 목표가 상향. 여러분, 목표가라는 건 후행지표죠. 실적 호조가 이런 식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으로 이루어지는, 목표가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덴티움이 급등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2019년도, 20년도 연간 실적 한번 보시면, 비록 신문기사에는 3분기라고 해가지고 분기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했지만, 저는 연간으로 한번 봐볼게요. 매출액은 2,500억에서 2,297억. 아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내린 것 같아요.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주가가 오르는 기업의 매출액 추이를 정확히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447억.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던 400억. 그 다음에 작년에는 700억. 올해는 1,275억으로 예상이 된다. 거의 뭐 여러분 2019년도 대비 3배가 올랐는가요? 영업이익이. 주가가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지 알겠죠, 여러분? 주가라는 건 이익을 따라가는데, 이익이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뭐 3년 사이에 3배가 올라버리니까 주가도 3년 사이에 3배 오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큰 거예요. 목표가는 실적의 후행적입니다. 실적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그거 보고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리포트에 이제 목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목표가가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거고, 따라서 실적이 잘 나오면 목표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면 중간에 이제 주가가 한번 점프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가 뛰는 걸 보고 목표가도 올리기 때문에, 목표가를 보고 주식을 사면은 굉장히 늦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어닝 서프라이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름다운 재무제표 보시면서 여러분의 임무는 미리 실적이 개선될 종목을 찾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실적이 쭉그러질 종목들, 앞으로 적자 찍을 곳을 이래야 된다. 절대 그런 기업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기업만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도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런데 기원치 앞으로 뭐 호재가 있다, 뭐 테마를 탈 것이다, 대통령이 무슨 기업과 관련 있다, 테마성으로 인해 가지고 뭐 실적은 이제 꼬꾸라지기 직전 적자를 찍고 있는데, 그런 기업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할 일은 명확합니다. 미리 실적이 개선될 종목, 여러분이 주식을 연구해 가지고 그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것인가,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많이 늘 것인가, 그것만 계산해내면 굉장히 쉬운 게임이 주식 게임이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덴티움 정보 한번 봐보시면 시가총액이 지금 1조가 약간 안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진율 22%. 보통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면 외국인 소진율 한 10%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소진율이 상당히 높다.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투자 의견은 4.2.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점은 매수, 5점은 강력 매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고사는 4점 내주고 어떤 중고사도 4점 내주고 이런 식으로 평균 내다 보니까 5점짜리가 하나 끼어 있어가지고 4.2억 매수,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퍼는 11.2배. 방금 전에 주가 보셨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퍼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여러분 느낌이 팍 오지 않으세요? 저는 느낌이 오는데, 그 반면에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0.28%. 안주인이만 못하다, 거의 안 준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주주들한테 배당을 나눠줄 주주 재원을 내부 규모,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재료도 사고 또 공장도 짓고 이런 데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돈은 은행에서 이제 돈 빌려다가 쓰는데, 그러지 않고 은행에서 빌려오면 비록 금리는 낮지만 혹시 못 갚았을 경우에 회사 자체가 존립이 위태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배당 나눠줄 돈을 내부 규모로 돌려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형적인 성장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배당을 안 주니까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퍼 10이 안 됨. 11.62배인데 뭐 퍼 10이 안 된다고 약간 오타가 났는데요. 뭐 비슷비슷하죠. 지금 당기순이익이 올해 한 10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시가총액이 9800이에요. PER이라는 것은 프라이스를 어닝으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어닝이 1010억이면 프라이스는 9,800억이니까 딱 봐도 10이 안 되죠. 여러분 9,800 정도 되죠. 제가 아마 이거 계산해가지고 퍼 10이라고 여기다 적어놨는가 봐요.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은 맞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덴티움을 이제 주간 차트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차트를 길게 늘려보면 좀 다른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고 성장 줄였다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마치 고려신용정보처럼 이렇게 스물스물 이런 식으로. 근데 얘도 보시면 포스코하고 비슷하니 경기 순환주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여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만약에 지금 여기 저항선이 하나 있는데 저번에 저항선 뚫지 못하고 한번 미끄러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가지고 이제 저항선을 뚫는다면 얘도 이제 완벽한 성장주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5년 차트를 보면 성장주 차트라기보다는 경기순환주, 이를테면 뭐 철강이나 자동차나 그런 것으로 좀 보인다. 경기에 따라가지고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경기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까지는 보이지만 앞으로 성장 동력을 찾는다면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과연 이번에 저항선을 뚫을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근데 저는 이번에 저항선 뚫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상의 근거는 뭐냐? 제가 NH투자증권 리포트에서 따왔어요. NH투자증권도 하나증권에 버금가는 상당히 좋은 우리나라 리포트 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리포트 제목에 의료기기 산업 중국 임플란트 정책 팩트와 전망, 뻔하죠 여러분. 중국 임플란트 정책이 새로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덴티움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덴티움의 목표가가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간다. 뭐 보지 않아도 뻔하죠 여러분.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중국 임플란트 지침, 정부 지침이라 이 말이죠. 지침안에 대한 알맞은 접근법. 중국 지침안은 서비스와 소모품으로 분리해가지고 전체 시수가 대비 소모품, 시수 서비스가 아니고 소모품 비중은 한 20% 정도 된다. NH투자증권은 20%라고 보고 있고 중국 국회증권은 한 10% 정도라고 보고 있다. 그럼 한 15% 정도로 추정하시면 되겠네요. 높은 비중의 병원 서비스, 여기 서비스하고 소모품으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소모품은 단가가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을 더 떨어뜨리기에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서비스 비중이 나머지 한 80% 에서 90% 되겠죠. 왜냐하면 NH투자증권에서 20%로 추정을 했으면 서비스는 그 반대인 80%고 중국 국회증권은 10%로 추정했으면 반대로 90%니까 80%, 90%. 임플란트 대부분의 비용이 의료 서비스 비용으로 나간다. 즉 소모품을 생산하는 덴티움에는 거의 타격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결론으로 이미 추정이 되고요. 높은 비중의 병원 서비스 80에서 90% 비용은 큰 폭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하나로 계속 모아지고 있는데 소모품을 생산하는 덴티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플란트 기업 수입원인 소모품은 고가일수록 타격이 크다. 그러면 덴티움은 싼 거 만들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내 임플란트 기업의 판가는 현재도 낮다. 제한적 영향이 예상된다. 그런 식으로 저하고 같은 결론을 내고 있고요. VBP 입찰 시 판가 가격 하락 수준 전망. 중고사 리포트 읽을 때 이런 전문 용어들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써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VBP도 찾아가지고 뜻을 써놨습니다. Volume Based Procurement. Volume, 양. Based, 기반한. Procurement, 이제 조달청 같은 이제 조달,
무언가를 조달하다 그런 의미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도 의약품 조달할 때 이제 약가 같은 거를 다 지정을 해주거든요. A라는 약하고 B라는 약하고 성분이 똑같다. 그러면 이제 더 싼 약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라는 약이 더 싸다. 그러면 여기 약에만 건강보험 주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B라는 약을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환자들 부담이 굉장히 커져버리기 때문에 A라는 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은 VBP다. 그러게 유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VBP 입찰 시 판가 가격 하락 수준 전망. 중국산은 1000, 수입산은 1500, 벵구 VBP는 950에서 1800. 당사 추정 한국 브랜드의 현재 고정체 지대주, 임플란트의 고정체하고 지대주를 말하는 거죠. 판가는 1120 이하로 여러분 딱 봐도 중국산에 거의 가깝게 가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산하고 한국산하고 비교해보면 당연히 한국산은 품질이 월등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 입장에서도 중국산보다는 한국의 덴티움을 더 쓰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런 결론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닝보 벵부 VBP에서 기공소용역 30% 제시. 1000 정도로 사실은 1000에 팔리고 있다. 사실상 ASP 할인폭이 10% 수준으로 국내 기업들은 VBP 입찰 할인율을 최대 20에서 30%로 소통하고 있다. 하여간에 기술력은 좋은데 중국 제품에 비해서 그다지 비싸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덴티움이 있다.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리포트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밸류 제품 내 경쟁 가능한 중국 기업 부재.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와 기술력 비교가 안 되고 가격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탑이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Q 증가 효과 수혜 전망. Q는 퀀터티 양이죠.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이다. 매출액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P 곱하기 Q잖아요. P는 프라이스 단가, Q는 양. 그러니까 Q가 올라가면 세일즈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P가 프라이스가 고정이 되어 있다 해도 그런 의미고요. 임플란트 양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판가 하향 우려 있으나 한중 임플란트 업계의 할증제도 이해 필요 이해를 하면은 실제로 할증도 아니다. 뭐 할인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죠. 구매량 증가 시 총 금액 내 제품의 양을 늘려주는 프로모션 제도. 20에서 30% 하향은 할증 제도로 적용되는 할인율 대비 낮은 수준. 당사의 국내 치과 조사 결과. 국내 치과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조사 결과가 흥미롭더라고요. 구매 규모가 큰 대형 치과 병원의 고정체 개당 가격, 그러니까 임플란트 개당 가격은 개인 의원 대비 50% 할인 판매. 이미 우리나라도 대형 병원은 50% 할인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10% 할인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결론을 담고 있는 거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오히려 10% 중국에서 할인해줄 경우에는 퀀터티 양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네요. VBP 적용 시 Q 확대 전망 저도 동의하고 경쟁자가 없는 국내 기업의 수혜 명확. 기술력은 높고 가격은 중국산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러면 제가 중국산이라고 해도 한국산 덴티움 쓰지 않겠습니까? 덴티움을 추천을 해놨더라고요.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이면 대표적으로 덴티움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은 덴티움의 방점을 한번 찍었다. 왜 찍었을까? 왜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닐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요. 스트라우만도 넘지 못하는 중국 내 덴티움에 와서 내년 추정 순이익. 올해 추정 순이익은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바로 추정 순이익을 내놨네요. 내년에는 퍼는 7.5배로 PER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퍼가 7.5배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글로벌 임플란트 1위 스트라우마. 상반기 호시적에도 불구 기존에 제시한 낮은 연간 가이던스, 매출액 낮은 두 자릿수 성장률. 두 자릿수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가이던스가 낮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요. 얼마나 성장률이 높으면. 오퍼레이션 마진 26%. 오퍼레이션 마진이 영업이익률이에요. 오퍼레이션, 영업, 마진, 이익 26%. 뭐 굉장하네요, 여러분. 오퍼레이션 마진은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5%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26%면 어마어마하게 잘 팔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격에 팔고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높은 성장률과 오퍼레이션 마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실망을 안겼다. 솔직히 이해는 안 가지만 기존의 스트라우만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 봐요. 오퍼레이션 마진은 한 50%대로 예상하고 아마 세 자릿수 성장률을 예상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상했었는데 그에 못 미쳤다. 그에 못 미쳤지만 이거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있었으면 난리 납니다. 주가 몇 배짜리예요. 향후 VBP 입찰에 참여하기로 어려운 프리미엄 제품군 때문으로 VBP 입찰에 참여하기에 상당히 프리미엄 비싼 제품을 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VBP 입찰에서 불리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저가 시장에서 휩쓸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중심에는 덴튬이 있다.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현재 스트라우만 2023년 퍼 30배 수준 이 부분은 좀 걸리네요. 퍼가 30배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있다. 만약 스트라우만이 30배고 우리나라 덴튬이 10배면
저는 10회로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30회 가시는 분도 충분히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셔가지고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저는 덴티움이 좀 더 매력이 있어 보이네요. 가격적 매력이. 중국에서 더 안정적인 고성장 구가할 수 있는 덴티움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과되는 구간으로 판단. 외국인 입장에서도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스트라우마는 아마 유럽계 회사 이름으로 추정이 되는데 스트라우마는 퍼가 30이고 우리나라 덴티움은 퍼 10.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기술력 같은 건 좀 우리나라가 딸릴 수 있지만 가격적 매력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계신 거고요. 경쟁자인 왜 오스템 임플란트는 추천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오스템 임플란트 추천하든 안 하든 지금 보십시오. 아주 급등을 하고 있죠. 오히려 덴티움보다 더 나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이 되고 시가총액은 덴티움이 한 1조 됐는데 얘는 오스템 임플란트는 2조가예요. 덴티움의 한 2배 되는 회사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투자 의견은 4.0 매수. 덴티움은 4.2니까 약간 낮은데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목표 주가는 17만원 수준. 지금 워낙 급등해가지고 목표 주가가 별로 안 남지 않았네요. 만약에 목표 주가 17만 2천원에 주가가 도달한다면 바로 목표 주가 또 올리겠죠. 왜냐하면 목표 주가는 후행적이니까 목표 주가에 한번 다르면 바로 목표 주가 또 올려버리는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퍼는 50배 어마어마하게 높게 설정을 해놨네요. 스트라우먼 30배보다 더 높게 해놨네요. 배당 수익률은 마찬가지로 덴티움하고 마찬가지로 거의 주지 않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왜 이렇게 증권사들 추천 종목에 오르지 못하냐. 온스템 임플란트는 여러분 다 아시죠? 작년 12월 사내 직원의 2천억대 횡령. 이런 횡령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회사 분위기가 후진적이다. 후졌다. 그렇게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횡령 사건이 적발되면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주식 거래가 언제 정지될지 모르는데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겠죠. 게다가 증권사 입장에서도 이런 좀 위험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하라고 추천하는 것도 상당히 증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체제로 덴티움을 추천을 했고요. 증권업계는 횡령 관련 비용, 중국 코로나 19 록다운, 전면봉쇄 등으로 2분기 실적 악화를 예상했다. 이런 후진국형 횡령이 일어나니 오스템은 추천 못하고 덴티움을 추천하는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주요 재무정보도 상당히 훌륭해요. 2019년도부터 매출액은 5,600억. 얘는 코로나 때도 성장을 했어요. 6,300억. 작년에는 8,200억.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정도로 매출액이 벌써 2배 성장했죠. 여러분 매출액이 2배 성장했으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최소 2배 이상 3배 4배 이런 식으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쭉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원래 적자였습니다. 2019년도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억으로 비록 적자였기 때문에 몇 배 올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1,500억에서 마이너스 220 하면은 1,700억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이런 재미로 여러분 주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 찾아내면 여러분들 떼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올해 실적까지는 이미 어느 정도 나왔다 윤곽이. 내년 2023년에도 이런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로 하러 들어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겠죠. 오스템도 실적은 베리굿이다.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이 개화함에 따라 가지고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든 같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이 오름에 따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큰 폭으로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겸손공마와 함께하는 공모주식 인재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